자, 배경 설명이 필요해서 요것만 말씀. 아, 참 이게 끊어가기 지금 힘드네. 자, 이게 이제 구한말이 민씨일족이 되겠습니다. 자, 오빠. 이 민치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민치록은 자,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그 인현왕후의 아버지가 누구죠? 우리 숙종 때 인현왕후가 있잖아요. 그 인현왕후 바로 노론의 머미가 핵심 인물이죠. 자, 누가 있냐면은 민유중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민유중. 그 사시남정기의 그이 뭡니까? 그 김만중이 쓴그 사시남정기의 이 이야기가 나오죠. 이 민유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민유중이 누구라고? 인현왕후 아버지예요. 자, 이 사람의 뭐라고? 오세손이야. 알겠죠? 영흥민씨. 알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있는 이 민치록이라고 하는 사람, 자, 흥선대원군이 자기 며느리를 이미 뭡니까? 왕이 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중정감을 간택을 할때 조대비 집안의 사람을 뭡니까? 밀어내고, 여기는 이 민치록의 딸을, 자, 뭡니까? 왕후로 삼았단 말이야. 중전으로 삼았단 말이야. 왜? 민치록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자, 뭐가 없다고 본 거야? 외척세도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자, 이런 뭐라고? 이 민씨 집안은 자기 마누라 집안이잖아. 대웅군 와이프가, 여기는, 자, 뭡니까? 여기는 민치구의 딸. 알겠죠? 자, 요 둘은 대충 8촌 관계, 여기는 12촌 관계예요. 자, 지금 8촌, 12촌이면 엄청 멀지만 옛날에는 정말 가까운 집안이에요. 알겠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자, 여기는 이제 뭡니까? 민자영이 왕비로 간택되고 나서 이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대원군의 묵인하에 여기는 이 민치구의 아들이었던 민승호가 이쪽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양자 입적을 가게 됩니다. 양자 입적. 알겠지? 그래서 여기는 이 민치록의 자, 민비야 뭡니까? 오빠인 셈이지. 여기 이제 뭐라고? 승호가 되겠습니다. 됐지? 자, 그런데 이 민승호는 1874년에 의문의 폭사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건 이제 뭡니까? 민비 쪽에서는 이건 대원군 짓이다라고 강력하게 보고 있죠. 알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민씨 집안에 여기 있는데 왕비 집안에 대를 이을 사람이지 또 없어진 거 아니야. 뭐 후사도 없이 이렇게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이 민치구의 또 다른 아들인 자, 누가? 여기는 민겸호가 또 이쪽으로 양자 입적을 가게 됩니다. 또 양자로 가게 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가 뭡니까? 임오군란 때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뭡니까? 죽임을 당한 자 당시에 선해청 당상이자 병조판서자 조정의 최고 실권자인 민겸호가 사실은 뭡니까? 민비의 친오빠가 아니라 뭐라고? 이렇게 양자 입적이 된 민비의 오빠인 셈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게 여기가 뭐라고? 겸호야. 나는 새로도 떨어뜨린다는 그 겸호야. 그래서 이 민겸호는 좀 이따가 임오군란 중에 구식군인들에 의해서 뭡니까? 죽게 되지. 망.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민태호가 있어, 민태호. 민치삼의 아들이지. 여기는 이 민태호는, 자, 여기는 뭡니까? 이 여기와 한 12촌 지간 정도 돼. 근데 이제 요게 좀 이따가, 여러분 누구? 고종의,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와이프. 아니, 그러니까 고종의 와이프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세자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순종이 되진 못하지만 그 세자빈의 아빠야. 알겠지? 세자빈의 아빠야. 그 다음에 그 민태호의 아들이 누구냐면 민영익이야. 근데 이 민영익은 자, 또 어디로 양자로 보내시냐면은 여기는 뭡니까? 그렇죠. 그, 저기, 여기는 이 민승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이쪽으로 또 양자로 보내신단 말이야. 이쪽으로 양자로 보내신단 말이야. 민영익이. 그래서 이 민영익이 이론상으로 누구의 조카가 되는 거야? 그렇지. 호적상으로는 왕비의 친조카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촌수가 가깝지 않아. 이런 아주 복잡한 양자 입적 관계를 통해서 여기는 이 민영익이 나중에 뭡니까? 갑신정변 때 칼침 33방 맞았던 이 자, 민영익. 그다음에 갑신정변 때 죽임을 당한 이 민태호.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개화기의 인물들이 지금 다 자, 뭡니까?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자, 순국작이란 민영환 선생이 이 민겸호 아들이야. 알겠어요? 약간 이제 아버지는 좀 뭡니까? 이게 당시에 뭡니까? 권세가의 표본인데 그 아들은 이제 우국충정의 대명사지. 이 민영환 선생이 민겸호 친아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민영익은 사실은 민태호의 친아들인데 여기는 이쪽으로 양자 입적이 돼갖고 민비의 조카가 된 셈이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 민영익은 갑신정변 때 칼침 33방 맞았는데 다 죽을 뻔한 걸 알렘이 꼬매준 거지. 그게 이제 스토리가 나중에 다 그렇게 연결된 거야. 그 다음에 그리고 이 민태호는 자, 갑신정변 당시에 이제 나이, 칼 맞아 죽었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의문의 폭사사고 얘는 이목을란 때 맞아 뒤졌지. 알겠지? 자, 개통도가 지금, 자, 요 정도 개통도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 개통도면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겠지만 나중에 드라마, 사극을 볼 때, 영화를 볼 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거야, 아마. 알겠지? 그러니까 왕비와, 자, 그 다음에 뭡니까? 흥선대원군의 사이가 그렇게까지 서로 안 좋았던 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틈이 벌어진 거죠. 솔직히 대원군이, 아까 내가 계보도 말씀드렸잖아. 자기 손으로 며느리를 간택을 한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외척 세도의 가능성이 없다고 한 거지. 그런데 저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웬 저 뭡니까? 뭐 민겸호, 민승호, 민태호 민 무슨 호자 붙은 애들이 4천오빠, 8천오빠들이 잔뜩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물러난 틈을 타고 이 민실 쪽이 조정의 요직에 포진하게 되죠. 이게 이제 민시정권 아닙니까? 알겠죠? 그 뭐 그런 얘기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거예요. 민비가 왕비가 그 아들을 못 낳아서 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시집 온 지 한 10년이 넘어서 이제 아들을 봐요. 근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 똥구멍이 없는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럼 이제 요즘 같으면 똥구멍 째는 수술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대원군이 반대를 했죠. 어? 일국의 왕손인데 어? 여기다가 양이 서양 의사의 칼을 댄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끝까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똥을 못 쌌는데 살까? 얘 죽었어요 얘.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왕비가 자기 시아버지한테 이제 아주 극한 뭡니까 이게 이런 불만 뭐 이걸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 어떤 갈등이 뭐 여기서 비롯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이거는 권력 앞에서는 아버지와 아들도 권력을 나눌 수 없거든요. 야,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 아들 죽인 황제들이 얼마나 많아? 어? 강희제, 어? 옹정제, 뭐 이런 중국의 황제들이 자기 아들 죽인 거, 야, 형제 죽인 거는 그래도 양반이야?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니까? 자기 황제의 예, 권위에 도전한다고? 어? 영조는 그럼 사도세자 왜 죽였어? 아버지와 아들은 권력을 공유할 수 없습니다. 형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야, 근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권력을 공유할 수 있어?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이건 권력 문제인 권력 문제.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이 이목울란이라고 하는 이 사건에 사실은 뭡니까? 이게 흥선대원군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왕비, 사이 어떤 뭡니까? 이 권력 갈등이 있는 거죠, 사실. 알겠습니까? 자, 내가 뭐 맨날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드라마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방해한다고. 이 대표적으로 사실 옛날에 내가 이제 민비 하니까 내가 수능 수업할 때 이게 매년마다 우리 조교들이 미칠라 그래. 쌤, 왜 민비는 명성황후를 명성황후라고 불러야지 이걸 격하는 표현 아닙니까? 일본 애들이 쓰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닌데. 아니 뭐 그럼 조선의 왕비들이 뭐 윤비 뭐 민비 많잖아. 이 민비는 나중에 죽어서 대한제국 시절에 뭡니까? 이게 사후에 추존이 된 거죠. 명성황후로. 그러니까 명성황후로 부르는 것이 맞지만 뭐 민비라고 부른다고 해서 뭐 그렇게 대단히 이거 뭡니까 격하된 표현은 아니란 말이야. 민비가 어쨌든 간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시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시기는 지금 뭐예요? 대한제국 시절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도 게시판에 애새끼들이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나는 사실 내가 명성황후라는 표현은 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 나중에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명성황후라고 불러야지. 그래서 이제 그래도 나도 그래도 명색이 저기 한 사람인데 내 자존심을 꺾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민왕후라고 했어. 그 다음.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 조삼모사 아니야. 아무도 이걸 문제 삼지 않아. 다 이거는 뭐 다 이제 넘어가. 이렇게 부르면 아주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냐. 사실 이 여자가 잘 죽어서 그런 거야. 잘 죽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민비는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민비. 민왕후가 사실 뭡니까? 청나라라고는 외세와 결탁해서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지연시킨 그런 어떤 부작용, 부정적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결코 이게 좋게 볼 문제만 아니거든. 물론 흥선대원이나 뭡니까? 이게 왕비나 둘 다 도찐개찐이지만 그래도 이 민비에 대해서 뭡니까? 이게 분명히 비판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거든. 그런데 옛날에 드라마에서 이미연이 너무 연기를 잘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미연 때문에 이미연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민비를 다들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민비가 죽을 때 어떻게 했어? 우리가 되게 싫어하는 쪽발이 새끼를 칼 맞고 죽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 비운의 왕비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민비에 대한 비판은 신성불가침이야. 뭐 이순신, 김구, 그 다음에 이제 민비 까지를 못하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뮤직비디오에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야? 조수미야. 내가 들어도 조수미가 노래를 부르면 나도 들어도 눈물이 막 흘러. 그러니까 대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뭐 이 왕비에 대해서는 이미연과 동치시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에러가 많아요. 뭐 이게 사실 좀 비판할 부분도 좀 있는데 그런 말을 난 물론 그게 굴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좀 에러가 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좀 강의하는 사람들의 에러가 나름 있습니다.